네, 오늘은 스트레스를 조율하는 리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원의 저자 최왕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휴먼 리스크 컨설턴트 최왕규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금융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각종 그 갈등과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네.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결국은 조직의 어떤 성과를 지금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갈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좀 네. 성과 향상에 영향을 지금 많이 받겠다. 이제 그런 느낌을 지금 뼈저리게 이제 느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 심리 대학원에서 조직 심리 조직 상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긍정심리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긍정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갈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담심리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발생할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지금 맞췄는데 사실 일단 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데 보통 직장인이라면, 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긍정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제 이유가 그러면 발생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겨울에 네. 따뜻한 국물을 먹고 난 다음에 네. 굉장히 지금 몸이 이제 포만감도 있고 예, 따뜻한 그 굉장히 지금 좀 뭔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일 때 네. 여러분들이 그 갈등, 뭐, 약간 이제 사소한 충돌도 쉽게,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프고 예민할 때, 네. 예, 약간의 그, 뭐, 동료라든가 상사의 말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제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안한 마음에서 상대방의 말을 오해 없이 조금 더 상대방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예, 그냥 갈등을 발생을 시키지 않고 이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은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조직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책을 읽습니다. 네. 하지만 그 리더십 책을 읽는다고 리더가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보통 이제 리더십 책에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영향을 지금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조직에서 보다 보면 갈등이 없는 상황보다는 갈등이 있는 상황이 더 많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보다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량들을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역량 네. 이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직장인 스트레스를 다룬 책들은 사실 많잖아요. 네, 예. 이번에 작가님 쓰신 책은 이전의 책들과 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아, 예. 실제로 이제 그 학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지금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지금 하기가 네.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작년 하반기에 우연찮게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그 지금 출간된 그 스트레스 책을 쭉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네. 실제로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원인이라든가 뭐 해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네. 내용을 다룬 책들이 거의 없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아,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써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지금 경험하는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 대학생이 취업을 앞두고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직장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조금씩 다 아마 원인과 그 결과들, 그 다음에 그 영향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스트레스의 많은 그 부분들이 어떤 개인이 이제 개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향, 그 스트레스 환경의 그 요인들, 그 다음에 역량들, 원인들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네. 그 다음에 상사하고 부하 사이, 그 다음에 동료와 동료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다루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네. 예, 그 다루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학자들 입장에서 네.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 학자들만 네. 연구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추측이 되십니까? 뭐 나이랑 관련 있냐 나이?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공 서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나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외국에서는 별로 지금 그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되는데 보통 보면 왜 군대에서 그 자기가 이제 밑에서 부하로 데리고 있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상사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조직에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마치 이제 군대 부하 다르듯이 자기 상사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병장이 자기 이제 이병을 만나 갖고 이병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병장으로 제대하고 이병이라고 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병, 최이병, 뭐 김병 이렇게 하지 네. 그 사람을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대하는 건 상당히 지금 그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서열이 굉장히 지금 한번 처음 만났을 때 고정되면 서열이 고정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쵸. 예, 네. 역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또 만약에 이제 그게 역전이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상사하고 부하를 만났는데 만약에 이게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서열이 역전이 떴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직에서는 그 서열 관련 스트레스를 네. 이제 악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니까 네. 특정한 사람을 이제 퇴직을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을 때 그 사람보다 이제 후배를 그 사람 상사로 갖다 놓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약간 뭐 고용노동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요새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네.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나이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이제 이용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라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나이하고 지금 사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회사에 먼저 입사를 한 게 네. 능력하고는 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행이라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갔다. 그러면 10년 전에 유행을 지금 타면서 내가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제 유행의 흐름을 지금 쫓아서 이제 자기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그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과거의 어떤 자기 영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던 그 부분에 이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신입 사원들이 와갖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유행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는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기준하고 신입 사원의 기준이 지금 다르면 네. 예, 많은 경우에 이제 신입 사원 의견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MZ 세대, 그다음 뭐 세대차 꼰대 이런 자꾸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네. 그 이유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상사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그다음 특히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열 관계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부장님, 지금 그 정신 있는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겠지만 네,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 나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각오를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급여가 적고 네. 그다음 뭐 크게 이제 매력이 없는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뭐 그럴 용기가 있겠지만 솔직히 이제 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고 싶은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이제 쉽지는 않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어떤 세대 간 갈등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네. 세대 간 갈등이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이제 2000년 전에도 세대 간 갈등이 네, 세대 간 늘 차이가 있었으니까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짓이냐 업무가 이제 합리적인 짓이냐 불합리한 짓이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뭐 나이가 많다고 업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제 고용노동법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회사에서 약간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해서 나이 어린 이제 뭐 어떤 부하 직원을 상사로 안 치는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의 그 직원분들은 그걸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는 신호구나로 받아들이는 상태인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나가도 뭐 특별히 지금 그 따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나가면 이직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요새는 안 나가죠. 아, 버티는군요. 예, 요새는 이제 거의 버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이제 나이가 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니어 분들 이제 상사죠? 상사분도 물론 내 부하 직원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 받겠지만 나이가 젊은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내가 선배로 상사로 모셨던 분을 일을 시키기가 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지금 구하는데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서로가 껄끄러우니까 가급적이면 나이 어린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하기 편한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축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외국에서 이제 노동 유연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찌보면 이제 이 서열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할 수 있을 때 이제 서열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새로운 일거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 몇 년 전에 왜 인턴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제 저런 환경이 좀 부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던 그런 이유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열 관계, 굳건한 서열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사실 그런 분위기가 쉽지가 않죠, 만들어지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마음속에서 말은 못하고 의연 중에 이제 바라고 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인터넷 어떤 그 주인공에서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영화가 굉장히 다르다. 다릅니다. 굉장히 강직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좀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집에서 좀 재택근무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제가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그분한테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 시키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일거리 찾을 때 아마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직장의 조직 문화라든지 뭐 이런 조직 스트레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그 조직,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뭔가요? 결국은 이제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스트레스, 이제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여 이제 일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주 요인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일은 우리한테 아무런 반응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에어컨 탓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에어컨을 설치한 사람, 에어컨을 만든 회사, 뭐 이런 걸 탓지. 에어컨은 우리가 에어컨 탓은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일이 많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일을 나한테 시킨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사실은 나한테 아무런 나를 해치지 않아요. 같이 중립적인 거네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이 많다. 그러면 내가 좀 뭐 좀 한 3일 후에는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3일 후에 일하면 야 골고루 좀 자지 이렇게 하겠다고 내 나오는 중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상사죠. 상사가 이만큼 주면서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지금 이제 미운 게 아니라 상사가 미운데 상사를 이제 욕하기 어려우니 그다음 이제 일 탓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하고 일하고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등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혼용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지금 복합적인 요인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네. 여기에 굉장히 지금 많은 그 비중으로 지금 다루고 있던 이유가 네. 결국은 이제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자기 후배가 네. 고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후배가 만약에 일을 안 하거나 이러면 한마디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라. 아니면 네. 뭐 그 일 뺏어 갖고 내가 이제 하면서 그 뭔가를 뭐 목표 일정을 지금 마친다든가 아니면 이제 빨리 그 내 계획대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상사를 사실은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사하고 나하고 이제 뭔가 가치가 다르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를 때 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산업 뭐 2차 산업은 몸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농업이라든가 이제 공업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몸에서 내가 얼마나 이제 압박을 많이 받는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그 원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몸보다는 머리를 지금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육체적인 압박은 벗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그 많은 내 에너지를 지금 이제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제 일에 쏟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지금 네.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지금 일을 안 한다 아니면 일을 못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이 뭐죠? 돈이 없죠. 네, 그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가 업적 평가를 지금 최하위를 받으면 네. 뭐 연봉이 이제 심하면 뭐 2분의 1 정도로 깎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업무를 못한다고 이제 무능력자로 평가를 받더라도 네. 남들이 나를 지금 조금 이제 부정적인 약간 경멸의 시선으로 뭐 그런 걸 하는 거지 내 생명을 해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일을 지금 못하거나 이러면 아예 지금 그 업무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제 인식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결과도 달라지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금 받는 순간 굉장히 지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받았을 때 아이씨 난 정말 이제 뭐 내가 연봉 깎이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잠깐 쉬고 뭐 이거보다 이제 월급이 적더라도 조금 편한 회사를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지금보다는 편하게 그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벗어났을 때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그 어떤 그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내가 정말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좀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두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 채널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주식이 이제 올라갈 때는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네. 주식이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갈 네. 때는 예, 빨간불일 때는 굉장히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네. 이게 파란불로 바뀌기 시작하면 네. 맞죠? 이게 파란불이 이제 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네. 파란불이 바뀌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약간 백치가 될 가능성이 네.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평소에 하지 않던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단타를 한다든가 네, 단타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좀 장기 투자를 한다든가 평소와 자기하고 이제 다른 패턴을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보면 되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로 가지 않습니까? 네. 내 그 터널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방에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이제 이런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네.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평소에 내가 이제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그 터널 안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3자죠. 그 예를 들어서
터널 밖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지시를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치면 네. 그 사람은 이제 그 터널에서 빨리 이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 동료라든가 가족은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만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네. 이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그쵸,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점점 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그런 사람도 사실 이제 가끔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 상황에 뭐 빠지는 게 어떤 네. 그 부끄러운 것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좀 제3자의 도움을 좀 받아서 빨리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게 네.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그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사의 도움을 지금 받을 때 가장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상사한테 얘기하면 상사가 나를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그쵸. 거야. 그다음에 네. 야단을 맞을 거야. 그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제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묵혀놔요. 네. 문제를.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제가 내일까지 카드값을 갚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카드값 500만 원만 빌려 주십시오. 그럼 네. 제가 이제 일주일 후에 갚겠습니다. 네. 얘기를 했을 때 네. 돈이 빌려줄 수 있다 없다를 빨리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제가 뭐 못 빌려준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보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 얘기를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제 다시 이제 그 업무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제 상사한테 평소에 찍힌 사람일수록 이 문제를 이제 숨기기에 급급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예, 내가 지금 우산을 5분 동안 비를 맞나 10분 동안 비를 맞나 어차피 비 맞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상사한테 10마디 욕을 듣는 거나 11마디 욕 듣는 거나 욕 듣는 건 똑같기 때문에 빨리 지금 상사한테 문제를 지금 그 빨리 털어놓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조직이나 상사한테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금 문제가 있을수록 빨리 지금 상사한테 가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조직이나 상사나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했을 때 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1위로 꼽는 걸 저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게 우리가 일이 사람하고 얽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도 어차피 사람 탓이 되는 거고 예.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네. 상사가 뭐 밥을 사든지 누가 먹든지 간에 그동안 굉장히 지금 오전에 이제 일하는 동안에 힘들었으니까 네. 우리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네. 야, 힘 한번 내면서 오후에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는 거 하고 네. 야, 네가 지금 오전에 그렇게 일하고 밥 먹을 지금 젓가락들 네. 밥이 넘어가냐? 네, 뭐 네.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네. 쳤을 때 그 네. 자리, 그 시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서로 이제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사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공동체인지 아니면 정말 경쟁사에서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그런 상사인지도 한번 좀 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네. 부하 입장에서는 천당으로 갈 수 있고 네. 네,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상사들이 그런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사가 부하를 지금 혼내는 건 당연한 그렇죠. 분위기였습니다. 못하면은 혼내서 가르쳐 주겠다. 예. 네. 이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혼내고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혼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예. 이제 그런 상사 밑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은 부하 입장에서 보면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랄 리더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긴장시키는 건 어떤 야단을 친다는 건 사람을 긴장시키는 어떤 그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 긴장을 시키면서 업무 성과를 내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지금 이제 상사가 출근했는데 부하가 계속 이제 PC를 켜놓고 업무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쇼핑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야 아침부터 일을 안 하고 지금 무슨 지랄이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시다. 네, 네. 그러면 부하가 이제 잽싸게 업무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켜거나 알트탭을 예 이제 엑셀을 한다거나 네. 이렇게 지금 하지만 부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화면은 엑셀을 켜놨습니다. 네. 근데 머릿속에 아까 이제 하던 그 인터넷 쇼핑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쵸. 자 그게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는 그 공장 라인에 서는 게 이제 일을 지금 하는 거지만 네.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에 들어오면 네.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일에 몰입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그 어떤 조직원들을 몰입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걸까? 이게 이제 상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 몰입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네. 뭐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직장을 이제 놀이터처럼 그렇죠. 예, 막 이렇게 좀 하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네. 누구나 알 만한 국내 대기업 네. 거기를 이제 사옥을 찾아가서 그 직원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도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네. 예, 제목은 플레이그라운드인데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아는 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있어서. 네. 아, 그 공간에. 예. 굉장히 넓은 공간에.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수면 캡슐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뭐, 이런 공간인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 네. 어린이 네. 놀이풀 네. 하는 거 노는 것처럼. 그런데 네. 야, 그래서 왜 아무도 없냐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임원들이 와서 이렇게 시찰을 하면서 왜 지금 놀고 있냐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이렇게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더러워서 이렇게 안 올라온다. 아.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네. 자 우리나라 경쟁력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지금 뛰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삼성의 갤럭시가 애플에 떨어진 이유가 하드웨어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사람들이 그 저희 애들도 다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을 지금 쓰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가 지금 좋아갖고 산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상사들이 이제 경직되게 이렇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떤 그 유연한 사고를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사실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흔히 말하는 고객 감성,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결국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이제 준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이 업무에 이제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최근에 이제 뭐 가수가 네.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뭐 디스토피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그쵸. 디스토피아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스트레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유토피아하고 네. 이제 디스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네. 스트레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유토피아에 해당되는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 디스토피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디스트레스 이렇게 네. 되는데 유는 굿 뭐 이렇게 좋은 이런 뜻이고 네. 디스가 이제 배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도 기존에 거의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 그 스트레스는 배드 스트레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든가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제거하느냐가 그 과제였는데. 네. 사실은 어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여기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정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네. 굉장히 지금 그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롤러코스터에서 굉장히 지금 사람을 이제 그 흥분시키고 몰입하고 이렇게 만드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유스트레스인데 너무 디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만 뭐 그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유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느냐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이제 네. 방법을 지금 모르는데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네. 시험 보기 10분 전쯤 전에 보면 네.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잘 들어오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 상황이 이제 그 유스트레스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군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네. 그 1차 산업, 2차 산업일 때는 스트레스의 정의를 네. 이제 압박감. 그쵸. 예, 네, 그걸로 이제 느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좀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의 정의를 바꿨냐면 긴장 상태에서 이게 평형 상태가 유지 깨지는 걸 스트레스라고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의 이제 균형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주식이 올라가도 사실은 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더 흥분이 되고 네, 두 가지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식값이 그 뭐 갑자기 이제 우리 아파트 값이 막 자고 나니까 3억이 뛰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유스트레스. 갑자기 이제 자고 나니까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디스트레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의 균형 상태가 깨지는 걸 이제 깨지면서 어떤 내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긴장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의를 보통 새롭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업무에 흥미를 갖게 만들고 그 네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는지 이제 이런 걸 지금 자꾸 이제 주지를 하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제 그걸 가치를 만들게 되면 예, 일을 지금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물론 뭐 이 얘기를 하면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네.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많지는 성취감도 있으니까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네, 그렇게 지금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업무를 훨씬 더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사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 행동이 얼마나 지금 그 조직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이제 몰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내 리더십이 효과를 지금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새롭게 이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제 소개를 그 휴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니까 휴먼 리스크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매니저라고 쓸까 하다가 컨설턴트로 용어를 바꾼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자, 그 다음에 관리, 뭐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지금 보통 관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냉정하게 관리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매니지먼트라고 지금 하는 부분, 그 용어가 처음에 이제 그, 굉장히 오래 전에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뭐 철도를, 이렇게 대륙간 이제 철도를 건설하면서 일정 관리하는 그거로 쓰여졌는데 이제 네. 그 매니지먼트가 오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용어 중에 회사에서 쓰는 용어 안 쓰는 용어가 없어요. 고객 관리,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 뭐 관리, 뭐 관리 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자, 고객 관리. 고객이 뭘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자, 고객 전화번호, 네. 고객 주소,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가. 이게 관리인가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실제로 이제 관리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라고 했을 때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고객한테 팔 수 있게 그러니까 고객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걸 이제 고객 관리라고 지금 보통 이제 그 쓰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관리란 말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 그럼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제 갈등 상대방이 있는데 제가 갈등 관리를 한다는 건 제가 이제 작가님의 마음까지도 제가 네.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네, 관리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 관리한다는 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싶을 때 받고 받기 싫을 때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관리라는 말이 어려운, 실제로 이제 현실 가능하지 않은 용어인데도 우리가 자꾸 이제 쓰다 보면 뭔가 이게 인식의 어떤 그 좀 몸과 마음이 좀 따로따로 노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괴리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는 말을 다 이렇게 제거를 지금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관리란 대신에 자,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상대방한테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어떻게 하면 이제 될까?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사람한테는 도움을 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집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긴장감을 이렇게 지금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다시 그 제가 얘기로 돌아가면 상사도 이제 억울할 수가 있는데 상사의 주요 역할은 회사의 업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사가 지금 부하가 보고서 만들어 올 때마다 야, 잘했어, 잘했어, 정말 이대로 한번 해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리스크 관리가 될까요? 안 되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 입장에서 보면 부하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금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상사하고 부하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서열 관계가 수직적인 서열 관계인데 부하 입장에서 보면 상사한테 가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 검토를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사가 평가자니까 내 연봉의 지금 상당 부분을 지금 상사가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긴장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야, 보고서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지적만 받으면 부하 입장에서는 더 지금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만약에 이제 상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적절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아,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어떤 네가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뭐 좀 부정적인 피드백도 하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상사한테 가서 인정을 받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 조직학이라고 이제 그 요새 이제 최근에 그 따로 이제 그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긍정 조직 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지금 마음에 이 균형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의 비율이 작가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그 좀 멀어지지 않고 그냥 이게 지금하고 관계를 지금 그냥 균형 상태로 맺을 수 있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5대 5 아닌가요? 5대 5요? 아, 그럼 1대1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 한번 할 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한번 하면 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거다. 근데 거꾸로 이제 좀 우리가 약간 충격적인데 1대 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 한번 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세 번을 해야지 이게 이제 그냥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의 그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좀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기 앞에 뱀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죠. 뱀을 죽이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 저 뱀은 지금 귀여운 뱀이니까 안 물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하고 뱀한테 딱 다가가는 순간 죽죠. 뱀한테 물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그 크기가 영향력이 크기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 부정적인 피드백 한 번 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세 번을 해야지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대기업의 부장급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부하한테 칭찬을 못 해주겠다. 월급은 올려줄 수 있어. 칭찬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이 문화, 그러니까 이제 유교 문화 아니면 뭐 이렇게 네. 조직 문화 자체가 뭐 미운 놈 뭐 떡 하나 더 준다. 네. 아니면 뭐 이제 뭐 귀한 자식일수록 그 혼내야 된다. 뭐 이런 자꾸 이제 혼내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오다 보니까 네. 어떤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제게 좀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세 번을 칭찬하고 한 번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전에 네. 회식이 좀 있을 때는 이제 그걸 활용하는 상사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낮에는 좀 혼을 내고 밤에는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야 그게 지금 내 진심이 아닌 걸 알지. 야, 내가 이제 얼마나 지금 널 믿고 있는데 아, 같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쵸. 이제, 예, 그런 네.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새 입장에서 보면 뭐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회식을 싫어하고 또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네. 사회적 변화도 이제 회식을 꺼려하기 때문에 네.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딱 과외의 시간을 지금 갖기 어려우니까 그쵸.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적절하게 지금 좀 피드백을 예, 적절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뭐냐면 요새 이제 MZ 세대하고 네. 기성 세대하고 이제 조직에서 갈등이 좀 많이 심하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지금 하고 어지간한 회사의 업무 50%를 하지 않아도 네. 그 회사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지금 했을 때 그 네. 회사에서 이제 업무 간소화 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15분 단위로 정리를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농담 비슷하게, 야, 그러면 지금 이제 큰 거 보러 갈 때는 내가 여기에 지금 적어야 되냐, 그쵸,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농담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업무를 이제 다 적고 난 다음에 정리한 결과가 뭐였냐면, 네. 그 부서 업무에 이제 한 30%를 덜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30%를 A부서에서는 B부서로 떠넘기고 B부서는 C부서로 떠넘기고 이제 이렇게 서로 지금 네. 예, 관련 부서로 자꾸 이제 떠넘기는 게 일인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네. 그 시스템실이었어요. 어디요? 시스템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를 지금 그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면 업무가 다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업무를 지금 업무에서 그 현업 부서 그러니까 제 업무 파트너였죠. 네. 그 부서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그 시스템실로. 네네. 근데 이제 비극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할 능력도 사실은 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은 1년 만에 지금 그만두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은 1년 후에 이제 현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를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인지, 업무를 네. 하기 위한 업무인지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들은 굉장히 지금 기성세대보다 합리적인 어떤 소비 문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에,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이다 보니, 기존의 업무 관행을 보고 나면, 네. 사실 자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성세대는 왜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하냐. 네, 선배를 지금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선배들이 얼마나 뭐 고생했는지 뭐 이해부터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거를 MZ세대 뭐 이렇게 나타낼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면 내가 지시한 업무가 합리적인가. 네. 사실 이거부터 먼저 좀 평가를 지금 하다 보면 네. 예, 업무도 간소화되고 그다음 이제 불필요한 업무를 지금 업무 대신에 정말 이제 가치 있고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게 되면 조직원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치를 갖게 되면 네. 갈등도 좀 줄어들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사계의 논문 자체가 네. 이제 일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의미를 지금 찾을수록 행복감은 늘어나고 이제 우울감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결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일에 내가 일에 대한 가치를 지금 찾을 수 있도록 상사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제 부하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야단도 쳐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할수록 이제 조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갈등 수준은 떨어지니까 상사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조직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논문의 그 결과에 따르면은 1대 3인 건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더 핵심만 전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은 싹 이제 빠지게 되고 그렇죠. 뭐 지적 같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하게 되고 그게 더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줌 같은 걸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 긍정적인 피드백 하기가 좀 그렇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뭐 이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이원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그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보통 이제 그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피드백 한 번 할 때 이제 한 세 번 정도 아니면 다섯 번 정도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그 서로 이제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이제 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렇게 뭐 연구 결과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을 지금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한다는 건 말로 그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말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 다음에 내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인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지금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부분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이제 입각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 방송 뉴스를 본다고 했을 때 방송국에서는 그냥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가 나와갖고 일방적으로 전달을 지금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상사가 한 100명의 조직원을 놓고 업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걸로 지금 끝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로 지금 그 같이 이제 팀이 뭐 한 4명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 뭐 이것도 어떤 그 지식이 지금 공유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뿐만 아니라 정서가 지금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 웃는 얼굴로 출근했다. 이러면 이제 그 웃는 기분 좋은 그 웃음이 조직원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굉장히 지금 축상을 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상사의 어떤 그 그런 화 이런 게 이제 공유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화난 상사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원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상사 눈치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상사 눈치 보는데 이제 다 쏟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감정 노동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 그 감정 노동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상사가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부하가 이제 상대방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직장인들도 감정 노동을 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지금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은 뭐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예, 가능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이제 사장부터 직원까지. 자, 네가 하고 싶을 때 업무를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나면. 그 회사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존재 자체가 지금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회사를 굉장히 지금 원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취감은 어떨까요? 성취감 없겠죠.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로 지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어떤 식으로 그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하면 대부분 다 누워서 빈둥빈둥 뭐 텔레비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자 그럼 네가 한 달 동안 지금 그 선택대로 그대로 지금 하라고 만약에 이제 했으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마 누워서 지금 빈둥빈둥 침대에서 누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 동안 제대로 생활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것만큼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워낙 스트레스 받고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을
바라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고 네.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소할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하나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이 디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디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은 하는 대신에 유스트레스를 늘리는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다 스트레스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빈대 잡으려도 초과상관 들어온다 네. 뭐 이런 속담처럼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되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제대로 지금 못하는 거죠. 그 인식이 없으니까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거 만드는 거군요. 아니죠.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네. 건 처음에 이제 만든 사람들은 네. 굉장히 지금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경쟁력 강화가 되는 게 네. 사실 미국 회사 제품에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경쟁력이 그렇게 없어요. 없죠. 다 이제 중국으로 네.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단지 그 미국 제품에 경쟁력이 있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충분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기획안을 냈을 때 상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 찾는 게 먼저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잘못된 걸 찾는다 먼저.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으면 될 이유를 찾아갖고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좀 방해적인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그쵸. 대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될 부분은 사실 가능성이 10%만 있어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벤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벤처에서마저도 자꾸 이제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한탄을 하는 게 조직 문화가 굉장히 경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전자에 있는 저는 이제 객관적인 맨파워를 따졌을 때 네. 구글이나 뭐 삼성전자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어떤 조직 문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네.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디자인 때문에 네. 네. 미국에 한 대도 수출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네. 어떤 얘기냐면 네. 그 이 자동차 그 뒤에 보면 그 테일 뭐 라이트인가 해갖고 이렇게 빨간 불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그 디자인 자체가 이제 나치 상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예, 미국에 수출을 지금 못했는데 그 디자인에 나오게 된 이유가 실무자들이 아니라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임원들이 수정을 해갖고 그 디자인이 완성이 됐다는 그런 뭐 이제 비공식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그 담당자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되는 프로젝트 안 되는 프로젝트 네. 이게 좋니 안 좋니 이제 이런 업무 간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업무를 제일 잘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상사하고 이제 부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네네. 어떤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는 네. 예, 자꾸 이제 이게 이런 어떤 수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한 팀이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드라마 중에서 미국에서 나온 실팅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네이비 실. 그 사람들이 활약한 뭐 일화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고 이런 영주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실 팀이라고 지금 하는 그 팀원들하고 팀장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가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같이 토론할 때는 이 서열이 없어요. 그냥 다 이제 팀장도 마찬가지, 팀원도 그냥 N분의 1로 네. 자기 주장을 충분하게 지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장이 이제 어떤 그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 굉장히 그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 저게 지금 우리나라 조직 문화에서 저게 이제 저런 모습의 회의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이 참 뭐 부럽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직장 내에서 이제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칭찬을 지금 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외모에 그칩니다.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학교 좋은 학교 나오니 뭐 옷을 좋게 입었니 네. 뭐 시계 얼마짜리니 뭐 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데 그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외모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지금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화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부서장이 전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실무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겠다고 네. 월요일 아침마다 네. 과장들만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 업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하고 지내는가를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이제 그 주말에 한 과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야, 그게 가치 있는, 왜 거기를 갔느냐,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말에 선택을 해서 내가 갔는데, 왜 내가 지금 저 부서장한테 야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한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부지부지 하면서 이제 회의가 자체가 없어졌는데 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지금 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상대방을 지금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게 상대방이 어떤 한 얘기를 지금 내가 들으면 내 머릿속에는 계속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쵸. 야, 저 정도가 2만 원짜리가 싸다고? 네. 야, 저게 되게 비싼데 왜 그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음식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제 계속 판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 거기 왜 그렇게 지금 거기보다 옆집이 더 맛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지금 하는데 그거를 지금 내려놓고 상대방 얘기를 쭉 듣면서 야, 정말 맛있었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다 보면 계속 또 아 맛있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상대방이 또 더 신나가고 아 예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업무적인 부분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대기업 금융회사의 감사팀에서 이제 근무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감사를 지금 하게 이제 가기 위해서 뭐 비행기도 타고 뭐 이렇게 지방을 이동하는데 보통 이제 감사팀 관행이 뭐였냐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감 기관에 네. 몇 시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치된 행동이 이제 우수한 감사팀이라고 하는 뭐 좀 비합리적인 그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아끼는 그 같이 이제 지냈던 후배가 이제 영업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그 영업 리더로서 굉장히 지금 그 탁월한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이제 같이 다 모인다고 하면 항상 그 10분, 20분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선배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제가 뭐 경험을 직접 이제 본 게 그때 이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네. 타야 됐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가방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브리프했었는데 이 사람만 이제 가방을 가방 이렇게 여는데 괴종식에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도 아니고 이만한 네. 괴종식에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공항 검색대에서 걸린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 시계를 세 개를 갖다 놓고 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가 그 선배들한테는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찍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그 시계를 세 개까지 가져가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생활 패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도 그 장면을 봤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를 지금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만약에 이제 아침을 지금 안 먹으면 차라리 그 사람한테, 야, 그럼 네가 좀 늦잠을 자면 바로 이제 식당 앞으로 한 뭐 8시 40분 정도까지 와라. 네. 이러면 이 사람도 편했고, 지금 우리는 신경을 안 썼을 텐데, 네.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관행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한 사람을 좀 업무에 부적격적으로 이제 낙인찍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 외적인 관행,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만 제거를 지금 하더라도 아마 상당 부분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제 뭐 회식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회식을 하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노래,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 네. 그냥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회식 자체가 어떤 그 같이 이제 함께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고역스러운 그런 장소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제거를 좀 하다 보면 훨씬 더 좀 뭐 차분한 분위기로 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조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조직 문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조직 문화만 바꿔줘도 생산성이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보면 이 CEO들이 네. 이제 잘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CEO까지 올라오는 그쵸. 그 비율이 높은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술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부서장인데 술을 좋아해. 그럼 제가 어떤 부하를 지금 선호를 하겠습니까? 술 많이 먹고 잘 먹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개인적인 호불호,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네. 성향에 이제 영향을 지금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그 사람이 이뻐 보이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술도 못 먹고. 나하고 지금 대화가 부족한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실질적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능한 좀 이렇게 승진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조직 문화가 바뀌지가 않는데 외국 같으면 어떤 그런 고정된 선입견이라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직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직률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이 그 조직 문화가 이제 초착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직장인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뭐 대표적인 반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하던 행동하고 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주식 얘기를 했던 네. 것처럼 네. 평소 행동하고 네.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한 역기능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지금 평소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평소에 좀 일찍 나오던 사람이 일찍 나온다든지 아니 늦게 나온다든가 네. 예. 그다음에 좀 퇴근이 일찍이었던 사람이 뭐 네. 늦게 퇴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과묵한 사람이 좀 말이 많아진다든가 뭐 이런 평소에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많은데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뭐 개인이나 조직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미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 동료들이나 상사가 좀 부하 직원을 좀 세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평소하고 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이제 면담을 좀 해서 이제 혹시 어려운 일이 없는가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절로 이제 그 이게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 이 소화기 계통, 네.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계통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설사와 관련된 그런 네. 부분들이 생기고 장이 안 좋아하는 예, 예. 이제 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장하고 관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내 평소보다 좀 대장 기능이 좀 다르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사람들 보면 아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확실히 위험하다. 이제 아 오히려 위험한가요? 예, 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잔병 치료를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왜 잔병 치료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뭐 병원도 자주 가고 그쵸. 내 네.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쵸. 내가 이제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건강 관리에 소심해집니다. 그 제 친한 그 대학교 동기가 같은 회사에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얘가 굉장히 지금 술을 잘 마셔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술 마시면서 저하고 이제 가끔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좀 술 좀 줄여라. 그다음에 걔는 야 내가 지금 술을 즐기면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술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한 회사 생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술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건강 관리를 좀 안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탈이 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그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거기에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는 순간 어떤 식으로 지금 나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설사 안 받으면 다행이죠. 근데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 안 받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내가 정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네. 그걸 유지를 하는 건 좋은데 전혀 지장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면은 네. 뭐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을까요? 비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기 네. 시작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줄이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이 많다. 이제 그러면 뭐 업무를 좀 스케줄을 좀 조정해 갖고 업무를 좀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업무를 지금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 그 사람하고 이제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부하 입장에서 보면 상사가 예를 들어서 야단을 쳤다 그랬을 때 상사한테 부장님 저한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지금 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단을 5번 맞는 거나 10번 맞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상사한테 가서 불필요한 지금 그 상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지금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부족한 역량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역량을 빨리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지금 뭐 이 페이퍼웍이 부족 그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지금 빨리 이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네. 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줄겠죠. 요즘 보면은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더라도 이제 그 MZ 사원과 윗세대의 그 네, 네, 네. 상황을 두고서 서로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되게 코믹하게 연출된 상황이 많잖아요. 그 MZ 세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은 이제 직장 시니어분들, 상사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뭐 신임을 안 받겠다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MZ 세대로 인한 스트레스 대응 뭐 방법,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면 네. 저는 MZ 세대가 더 영향력이 강화가 되기를 지금. 그래요? 예, 바랍니다. 요즘 MZ 노조도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당연히 저희 애들은 저를 보고 이제 꼰대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집에서 애들 하는 행동을 보면,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그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뭔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지금 현명한 소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집에서 장면을 그 회사로 옮긴다고 했을 때 네. 얘네들이 어떤 그 불합리한 낭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압적으로 얘들한테
니네가 지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지금 안 하면 용돈을 깎겠다. 네. 이렇게 협박은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그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현명한 선택, 합리적인 판단 이런 부분을 저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얘네들한테 제가 배우면서 그 얘네들의 지식을 지금 제가 배우면 사실은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경쟁력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얘네들한테 너는 지금 나는 장사 너는 부하니까 내가 지금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회사 경쟁력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특히 이제 만약에 그 회사의 제품이 네. 이 MZ들한테 지금 팔아야 되는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 의사결정이 얘네들한테 어떻게 지금 먹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회사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MZ가 내가 지금 MZ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도 있고 MZ가 나한테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쭉 같이 이제 한 팀이라고 했을 의사결정을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회사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상사가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상사라고 했을 때 상사가 부하였을 때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10년이 됐을지 20년 전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이 신입사원 시절에 자기 상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죠. 아마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상사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10년 전, 20년 전에 약간 경멸하던 그 상사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사의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한 업무. 네. 그다음에 상사가 지금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업무. 이제 이런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지금 불필요한 업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만약에 덜어낼 수 있다고 치면 네.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경영의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MZ세대들이 이제 그 상사들한테 배울 점 보고 상사들이 MZ세대들한테 배울 건 뭔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노화가 되면 네. 이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신경회로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게 신경회로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노화가 되면 네. 새로운 신경회로를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활용했던 길을 더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길이 아니라 MZ대 입장에 보면 새로운 내가 다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을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드는구나. 네. 일단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대신에 지혜가 늘어납니다. 지혜. 예, 삶의 지혜라든가 어떤 그 종합적으로 문제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경험이라든가 이게 안목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안목을 지금 같이 이제 내가 그 안목이 MZ세대는 분명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점은 MZ세대한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MZ세대로부터 지금 받아들이는 서로 이제 윈윈을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고 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이성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네. 내가 정말 이상형이다. 네. 그 사람하고 친해질 때까지는 좀 불편하고 어색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극복할 때 이제 결국은 내 이상형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상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에너지를 지금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지금 신입사원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진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려고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시를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MZ세대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내 어떤 그 회사 수명을 지금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네. 익숙한 부분에서 결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네. 스스로 이제 긴장도 되고 그다음 뭔가 학습한다고 하는
그런 좀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 생동감도 생기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서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 MZ세대들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뀔지가 모르죠. 예를 들어 MZ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네. 10년 후에 네. 지금 현재 이제 자기가 굉장히 지금 그 바람직하지 않은 상사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보다 네. 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전체가 이제 MZ세대가 다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마다 다 지금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그 과잉 일반화 시킬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상대방의 어떤 그 반응이 부정적일 때 네.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그 부하가 네.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별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가를 지금 그걸 바라봐야지 나는 지금 탁월한 사람인데 제가 문제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죠. 그 제가 작가님 이번 책에서 조금 이제 놀라웠던 게 신뢰하고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걸 한 번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네. 자, 우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내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자, 누구를 주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영상을 봤는데 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예. 네. 아니, 이제 줘야 될 상황이라 하면 네. 일단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쓸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우산이니까. 네, 내 우산이니까 내가 네. 먼저 쓰는데 네. 정말 지금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나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이제 죽거지 않습니까? 네. 이 관계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그 인간관계에 탁월하게 지금 그 친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뢰하면서 받아들여요. 네, 그게 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했을 때 네. 바보라고 생각을 지금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하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네. 야, 이 바보 같은 놈 하면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분이 일단 나쁘죠. 나쁘죠. 예. 예. 그것처럼 내가 지금 상대방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이제 어떤 그 신뢰를 잔다는 건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때 네. 대표이사가 나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대표이사는 그 내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표이사가 한 것처럼 똑같은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사람이 제대로 한다고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프로그램에 실패를 하게 되면 회사에 네. 엄청나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네. 그냥 믿는 거죠, 뭐.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믿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배반을 하면 어떡하지?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떡하지? 네. 제가 지금 상대방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갖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네. 어떡하지? 만약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커지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믿을 때는 푹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정쩡하게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뢰하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을 이제 신뢰를 좀 한다는 건 내 살을 도려준다는 걸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분명히 손해를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믿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지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한번 신뢰를 지금 형성하고 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나한테는 지금 별로 스트레스 상황이 되지는 않는데 네. 만약에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그 말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지금 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내가 상대방한테 그 신뢰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네. 상대방 보고 나보고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건
서로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사랑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짝사랑. 짝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일방은 얼마나 지금 그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죠.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짝사랑을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짝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좋아서 지금 연애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건 이제. 제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는 줄어드는 반면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가 빡빡빡 쏟아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밤을 새워서라도 네. 같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 표정도 좋아하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밝아지는 네. 것처럼 막 에너지가 솟아나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유스트레스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하고 부하가 정말 사랑하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게 되면 네. 정말 같이 밤을 새우고 아무리 어려운 프로젝트라도 정말 이게 이겨낼 수가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감시를 하게 돼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내 뒤에, 내 머릿속에, 내 네. 머리 위에 24시간 네. CCTV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얼마나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겠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뢰라는 게, 그 신뢰를 하는 순간, 직원, 그 조직원 위에 있는 CCTV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뭐, 취미를 가져봐라.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매운 음식을 네. 선택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생각을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만나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일하고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상대방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효과, 매운 음식이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어떤 그 일시적으로 그 분명히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건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효과지 네. 이제 근본적인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매운 음식에 이제 의존하기 시작하면 다른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네. 가끔가다가 이제 기분 전환용으로는 전 권장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 이제 메모리 되시지는 말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권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이 제가 이제 그 심리 에너지란 얘기의 용어를 지금 제게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에너지를 이제 담는 통 크기를 이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네. 그 스트레스에 싸우기 위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에너지 통이 이제 크면 클수록 네. 그 에너지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많아지기 네. 때문에 스트레스에 잘 견딜 수가 있는데 네. 그 에너지 통이 적으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리 에너지를 지금 쌓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좋은 건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같이 일하는 네. 사람을 신뢰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건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유토피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일 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안 되면 이제 퇴근하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요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 요가 얘기를 지금 잘 하지 않은 게 네. 제가 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선호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책에서는 네. 이제 요가 얘기는 뺐는데 어쩌면 이제 뭐 다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요가도 굉장히 지금 효과적인 스트레스 방법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건 네. 운동이죠. 운동. 예예. 예. 근데 운동인데 강도가 조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사가 이제 나한테 야 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승진을 못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서 산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정말 죽으라고 세게 걷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그냥 네. 네, 살살살 이렇게 그렇죠. 지금 걸으면 내가 살살살 걸을 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런저런 잡념들이 네, 이런저런 잡념이 생기면서 굉장히 지금 그 상사가 네. 승진을 못할 거야 이런 약간 협박 비슷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그 머릿속에 남아갖고 점점 이제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승진을 못하고 승진을 못하면 그쵸. 연봉이 깎이고 연봉이 깎이면 지금 나는 이제 나고자는 낙인을 지키고 네. 이제 그런 생활이 한 2, 3년 되다 보면 나는 회사에서 이제 쫓겨날 거야. 내가 회사에 쫓겨나면 나는 이제 나고자고 되고 주변 사람을 볼 면목도 이렇게 이제 계속 비관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런 강도의 지금 그 운동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약 강한 강도. 네. 그래서 그런 잡념이 생길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취미 운동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요새 취미 생활을 지금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지금 권장하지 않는 취미는 네. 숫자로 표현되는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는 취미예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골프가 있죠.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골프를 제 친한 지인이 그 네. 세미 프로라서 이제 그 레슨 프로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사람들 데리고 이제 필드에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내기 골프를 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골프를 지금 한다고 주말에 이제 골프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건 이제 편안하게 네. 굉장히 지금 건강한 건강도 챙기면서 이제 마음도 편안하게 그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골프를 하는데 내기를 지금 하는 순간 네.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이겨야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온갖 이제 곤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게 목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지금 하기보다는 야유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상대방이 잘하기보다는 잘할 때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못하라고 이제 그쵸. 어떤 그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골프를 지금 몇 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금 상대방한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골프가 끝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보다는 상대방한테 내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내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 100타를 쳤다. 그러면 나의 목표는 95타를 치는 거다. 네. 예,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뭐 지난번에 95타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90타를 한번 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게 되면 네. 상대방이 저한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겠죠. 제가 이제 목표 달성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럼 계속해서 이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남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일을 하고 업무 중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취미를 좀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했을 때 제가 제일 도움을 받았던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오, 네. 네. 스쿠버 다이빙 하신 거예요? 꽤 오랫동안 네. 지금 했었는데, 네. 그 이제 주말을 지금 제가 이제 온전하게 그 이렇게 가족들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를 가다 그쵸? 보니까 이제 1박 2일로 가다 보니까 좀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이제 취미 활동을 좀 접었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취미 활동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업무에서 경험하지 못한 좀 새로운 경험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좀 해보시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새로운 배움을 하는 과정에서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남하고 비교되지 않는 취미는 지향하고 그다음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스스로 이제 나하고 비교해서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취미 생활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지금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최근에 그 스트레스 연구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과거에 뭔가 스트레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1차원적으로 압박.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나뉘기 시작하고 네. 점점 세분화되고 좀 뭐랄까 업무 효율성에 더 좋아 친화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이제 그냥 이건 제 일반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90년 말에 네. 그 긍정심리학이라고 지금 하는 이제 새로운 학문이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만들어지고 이제 연구가 이제 조금 활발하게 되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좀 그 연구 어떤 그 방향성이 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기존의 어떤 그 이제 상담 그러니까 심리 치료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 생활에 불편함을 지금 만드는 그 증상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한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 우울에 대한 그 증상을 해소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 해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증상을 해소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행복한 더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이제 별로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증상을 없애는 데만 그치면 사람들이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증상에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더 성장할 수 있게 더 행복한 생활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긍정심리학이에요. 그 긍정심리학의 그분 원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 삶을 지금 그 더 행복해지고 더 윤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이제 그렇게 지금 그 취지가 이제 그 긍정심리학의 결국 목표인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에 지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내 생활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라고 지금 했을 때 내 삶을 이제 윤택하고 내 삶을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라고 지금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도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 최근에는 어떤 그 개념이 있냐면 네. 방해적 스트레스, 도전적 스트레스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떤 그 네. 발전적이고 이렇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 삶에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도전적 스트레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디스트레스하고 유스트레스는 뭐 예를 들어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보이지만 네. 도전적 방해적 스트레스, 도전적 스트레스 이렇게 놓고 보면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어떤 그 도전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해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일하는 동안은 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아무리 지금 그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네. 내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 한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스트레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스트레스 초창기 연구들은 전부 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없앨 수 있을까 해서 네, 네, 네.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줄 것인지 네, 이렇게 네. 바뀐 거군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걸 네. 내 성장에 밑거름을 이제 삼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가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지금 아무리 이제 디스트레스를 해소를 지금 하더라도 네. 100%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옷에 묻은 때를 지금 네. 아무리 세탁을 하면 100% 이제 때를 벗길 수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그 스트레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더라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지금 하면서 네. 성취감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스트레스 연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이 결국 작가님 책을 보시는 분은 직장인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차피 뭐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성공적인 직장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상사가 야 네.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이씨 지는 뭐가 잘났다고 지금 그쵸. 나한테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 상사가 지금 나보고 이제 좀 더 좀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좀 이제 업무에 집중하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상사가 어떤 식으로 상사의 진정한 의도는 관계가 없어요. 설사 지금 저보고 이제 얘 병신 같은 놈 해가지고 진정으로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 상사가 지금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발전을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이제 그 말 자체가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얼마나 지금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만드는 거가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사의 어떤 그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공격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상사가 나한테 공격하게 되면 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그 회피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반발을 하겠죠. 예.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사가 곰이라고 하면 도망을 가면 되는데 상사하고 지금 계속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피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하고 대면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폭력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사를 지금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상사한테 욕을 한번 하고 사표를 던진다거나 이런 이제 어떤 그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 수가 있는데 상사가 아무리 욕을 지금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우리 이제 뇌에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우리 뇌는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산업, 3차 산업, 4차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이 걸쳐서 산업이 발달하는 것처럼 뇌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본능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전에 호랑이가 나한테 공격하는 것처럼 상사의 어떤 그 지적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식의 전환을 지금 통해서 상사가 지금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한테 욕을 하는 상사만 힘들 거다. 이렇게 좀 편하게 지금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건강하게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지금 그 자극을 지금 받아들일까는 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오해를 지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 전제가 뭐냐면 상사가 나한테 지적을 할 때는 분명히 지금 상사의 말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건 듣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순화를 시킬 건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상사가 나한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지금 깔린 상태에서 제가 좀 유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많은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이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굉장히 이제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을 때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고 그 힘드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내가 지금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인가 이걸 지금 느끼면서 스트레스 자체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나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 스트레스에 관심 좀 있으신 분은 책에 제가 그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지금 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를 조율하는 리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원의 저자 최완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